덥네요. 네. 많이 덥네요. 처음 덥네요. 이제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아 아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선입니다. 이번 녹색키만 주제는 동물의 이동권, 그리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표지를 보시면 풀이랑 꽃이랑 이렇게 우거진 거고요. 길이 있는데 길을 동물들이 찾아가는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광양마을 녹색연합의 국장님이 써주신 두꺼비 로드킬에 관련된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진도 좋았고, 조그만한 아기부터 산란을 하기 위해 알을 품는 두꺼비까지 계속 로드킬을 당하는 현장을 조사하고 계세요. 좀 속상했던 게, 네. 로드킬을 당한 두꺼비가 알이 안에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죽음을 당했던 사진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라서. 에세이, 임진아 회원님이 써주신 에세이가 되게 울림이 좀 있었어요. 산호가, 바닷속에 있는 산호들이 바다가 탁해지면서 산호의 색깔이 점점 사라지고, 그 산호 자체도 멸종위기 중도 많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큐로 보고 속상해서 눈물이 좀 나오려고 할 때 이거 읽어보면 실컷 울고 나서 목마르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맞아요. 포장해서 마시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나와 여전히 환경적으로 살지 못한 나를 인지하는, 생각하는 순간이었고, 그게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 되게 좀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도 있던 네, 채식한 그릇에 콩알을 추가했습니다. 무려 대면 2개. 이번에는 비건 유튜버 단지앙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핫한 템페를 이용한 두 가지 요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템페요? 네네. 템페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국립사전이 녹색연합을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꽁틀책방, 대륙서점, 숲속 작은 책방, 이음책방, 동양서림, 북살롱 임하고, 그리고 현재 새로 또 들어오신 서점이 풀무질이죠.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풀무질. 네. 다른 독립서점도 함께하고 싶으니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다음호는 6월 달에 나오죠. 맞아요. 다음호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다음호는 발전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만해도 될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닌가? 지금까지 녹색희망 편집자 김진아 신지선이었습니다. 하이신 녹! 아동기야? 네. 나중에 녹! 녹색으로 오늘 입고 오시기로 하셨죠? 색 색깔이 녹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빵 망했네요. 녹 녹지 않네요. 색 색이 다 흐리게 보여요. 아 너무 망했네요. 너무 무해. 아 다음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